그렇게 무서워? 응? 도은이 병 소문나면 유찬이 꼴 날까 봐서? 언니! 우리 도은이 다 나왔어! 구애라는 캐릭터는요, 조현병을 가진 아들을 둔 엄마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는 언니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손유찬의 엄마 경화 역을 맡았고요. 경화는 조현병 환자 가족 모임에서 도움을 주면서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애란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도훈이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조현병을 알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은 점집이라고 데려갔잖아. 경화 역을 맡은 선배님은 한 번도 연극하면서 만나뵙지 못했지만 아 너무 좋아 막 라고 느꼈었던 제 또래 저보다 조금 많고 적고 한 동문의 여배우들이 많이 계세요. 참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좀 다양한 어떤 인간 군상들의 사는 모습을 그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보편적인 마음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아니 뒤에 패딩 다졌어. 날씨도 많이 더운데 현장에서 감독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위기투합하여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V10 긴장을 늦추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의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V10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